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이 땅의 가치, 이 땅의 시대를 끌고 가는 두 단어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.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리라 좀 믿는데요. 뭐였죠? 첫 번째는 경험, 두 번째는 소유라는 단어예요. 사실 이 두 단어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구별하고 분별해야 돼요. 이 땅에 흐르는 시대 정신은 경험과 구별, 이 소유예요. 이것이 마치 알고리즘처럼 돼가지고요, 이 한 단어가 다른 걸 계속 끌고 오고 경험이 소유를 끌고 오고 소유가 경험을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. 자, 첫 번째, 왜 아합은 묻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을까? 이겁니다. 다 같이 한번 시작. 경험이 은혜보다 커질 때입니다. 경험이 은혜보다 커질 때. 사실 세상은요 다 이 경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. 우리가 모이면 뭐라 그래요? 그거 해봤냐고. 그렇죠? 대부분 그거잖아요. 이거 먹어봤냐? 우리 다 부러운 거예요. TV 다 보면은 그거 나도 해보고 싶거든요. 계속해서 막 관광 여행에 대한 거 막 패키지 나오면은 뭐죠? 가봤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대화가 다 그런 대화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들도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? 군대 얘기잖아. 군대 얘기. 맨날 군대 지긋지긋하게 군대 얘기하고 또 군대 하다가 또 무슨 얘기? 축구 얘기. 그 손흥민이 주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. 어떤 분은 손흥민이가 골 못 넣거나 그 토트넘이 지면은 주일 랩에 안 나와요. 그 왜 이렇게 얼굴이 화나냐 그랬더니 어제 토트넘이 이겼다는 거예요. 그 예수님보다 토트넘이 손흥민이. 여러분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지만은 1인 마음속에 뭐예요? 경험, 축구 얘기. 그러니까 남자 군대 얘기, 축구 얘기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죠?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.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 삶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입어봤니? 해봤니? 거기 가봤니? 우리 다 그거잖아요. 예?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나는 두 번 갔다 왔다. 예,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. 경험은 사실 그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. 여러분이 인생을 이만큼 살거나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는 건 소중한 거예요.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게 되면은 사실은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. 그러니까 내 경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요 저도 요만큼 해보니까요 날마다 새롭게 목회하지 않으면 옛날에 했던 거를 늘 우려먹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고 새롭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. 예, 안 그러면 우리는 옛날의 경험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.